안녕하세요, 박십사입니다. 오늘은 초월읍 소재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총 5세대로 3억 후반대에 분양하고 있고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벙커 주차장부터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주차 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두 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차 세 대까지도 가능한 길이고요. 저기 안쪽에 있는 창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옆집에서 여기서 이제 물이랑 전기를 끌어쓰느라 조금 너저분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장 옆에 있는 창고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가 있기 때문에 뭐 주차장에서 간단하게 뭐 세차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안맞게 이제 자질구레한 거 넣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창고 같은 거 짜서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입구는 이제 뭐 셔터 문 다시면은 조금 더 뭐 활용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계단이 상당히 길거든요. 좌우로 이제 양쪽으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계단이 네, 길게 나 있습니다. 옆집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중문이 있고요. 이제 1층 주차장을 제외한 이제 1층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좌측에 주방, 화장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일단 1층 촬영 끝나고 한번 촬영해서 찍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고, 천장에도 이제 간접등 설치해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비디오폰 거실에 설치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조절 장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중정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세대 보면은 이제 여기 중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뭐 테이블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여기 지붕을 막아가지고 이제 중정까지 이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쓰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주방으로 가볼 건데요. 이제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일단 주방에 냉장고는 이제 하나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현장은 도시가스고요. 가스레인지 한센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도 각방 온도조절 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붙어 있는 다용 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등급 나비엠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이제 단차를 둬서 이쪽에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 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과 여기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화장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게스트 욕실 개념이라서 샤워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방 쪽에 붙어 있는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실 쪽에는 이제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쪽은 이렇게 이제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배수구도 되어 있고요.
어닝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설치하셔가지고 네, 비막임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거실에 붙어 있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쪽 테라스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옆집이랑 이제 사생활 침해에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심어져 있네요. 그 테라스 바깥쪽에 여기 산이 있는데요. 이제 옆집에서는 이제 저기다 이제 텃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텃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텃밭 위에다가 개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층은 다 보여드렸고 이제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에 올라오면은 이제 2층에도 비디오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층 구조는 이제 오른쪽에 큰 방 하나랑 좌측에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리고 욕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큰 방이 제일 크긴 한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남향이라 이제 볕이 잘 들어오고요. 지금이 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큰 방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제 여기 왼쪽 방이 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 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보다 현저히 작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욕실이 있고요. 욕실 안에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랑 우측에 이제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 한창도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은 준비되어 있는 욕실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층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이제 옥외 테라스랑 그리고 방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현장은 방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층 같은 경우는 방에 비디오폰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방 온도 조절 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공간은 뭐 화장대를 놓으시거나 뭐 장 설치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상도 놓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위에 등은 없네요. 그리고 방과 연결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네. 샤워대는 설치되어 있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욕조는 없습니다. 이쪽도 남향이라 볕이 잘 들어오고 지금 옆에가 이제 산이기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 걱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옆집의 텃밭 보시면 이렇게 다 개간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저 끝에도 보이고요. 네, 물론 여기 해당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라스 가는 길에 이제 좌측에 여기 이제 수전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싱크대 놓기에는 조금 공간이 많이 협소해 보이죠. 뭐 요만큼 더 이렇게 바닥을 깔았으면은 싱크대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따로 아마 공사를 하시면은 가능은 할 거예요. 네. 마지막 공간이고요. 옥외 테라스예요. 옆집은 아예 데크로 이제 다 막아놨네요. 이제 원래 이제 바베큐 같은 거는 아래층보다 이제 위에서 구워 먹어야지 냄새가 안 올라가서 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옥상 테라스도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